기본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은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 기본 작업에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5가지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에서 궁서를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 선택하시고, 궁서. 그 다음 크기는 17. 17은 없습니다. 그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합니다. 밑줄. 예, 우리 글꼴 탭에 밑줄에 가셔서, 밑줄에 가셔서 밑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10까지 선택. 다시 한번 F4부터 G10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은 표준색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표준색의 자주를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은 노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F4부터 F10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퍼센트가 추가되도록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숫자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간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형식은 숫자 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0.0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자 지정에 0.0% 넣었는데 퍼센트를 그냥 넣으면 아까 그냥 넣었을 때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묶어서 예, 퍼센트를 넣습니다. 0.0 입력하시고 퍼센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D7셀에서 D7셀에 컷을 갖다 놓으시고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D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고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메모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된 글자에 맞춰서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은 5개의 서식을 지정하는 작업 2점식에서 10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첫 번째 제목 행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 첫 번째부터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2급에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이제 B5부터 H13 영역 범위 지정하셨고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논문 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첫 번째 전공 데이터가 있는 D5셀을 클릭하면
달러 D, 달러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 달러 D, D열에 있지만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그 값이 경영학과이고, 경영학과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그 다음 총점에 갑니다. 총점. H5셀을 클릭하되 F4, F4 두번 눌러서 달러 H5로 바꿔주시고 총점이 250 이상입니다. 그거나 같다. 200, 아, 260이군요. 2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화함수 가로탔습니다.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또는 총점이 26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글꼴색을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파랑. 글꼴 스타일에서 굵은 기울임꼴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요. 범위 잘 지정하시고요. 조건 맞게 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입니다. 5, 8은 40, 40점입니다. 첫 번째, 총 점수의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동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서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안쪽에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합니다. 1등, 2등, 3등. 각각 순위를 통해서 구해놓은 숫자가 필요한데요. 그럼 인덱스 넘버 안에다가 순위를 구한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시면 돼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RANK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2, 3에 있는 총 점수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의 총 점수가 들어갑니다. 2, 3부터 20까지 선택하되 이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총 점수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에 대한 순위를 구합니다. 내림차순일 때는 뒤에 옵션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구한 순위가 1등이라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할 거고요. 2등이라면 금상, 그 다음에 3등이라면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가 몇 건인지 세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덟 번째까지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이는 3등이어서 은상인 것 같고요. 쭉 내리시면 1등에는 대상, 2등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초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K9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 if와 Average if S 함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소속에 가서 서초라는 걸 찾을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점수에서 서초 점수만을 가져와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K9셀에 equal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average if까지 선택을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한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탭 한번 누르셔서 average if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Average if 함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i3부터 i9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다음 조건이 서초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j3부터 j9까지입니다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78.75라고 나오는데요. Average if 안에 인수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그다음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인수를 매번 기억해야 되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K9셀에 있는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우리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라고 있고요. 에버리지 이프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좀더 편할 것 같고, 레인지에 조건을 찾을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소초,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 점수 범위 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와 동일하게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시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함수를,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좀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매 실적입니다. 문제에서요.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오른쪽에 할인 목록이 있고요. 표 3의 교재명에 따라서 커마 1급은 18,000원, 그 다음에 워드는 1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VLOOKUP을 통해서 판매가를 찾아다가 판매량과 곱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우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셀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찾을 값은 C14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참조표.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열에 교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정상적으로 교재명에 따른 판매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셀의 수식을 수정을 해서요. 뒤에다가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라고 D14를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제로라고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요. 594라고 오타가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에서 판매 금액에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셀 앞에 equal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에러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if 에러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5에서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여 제24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소속이 상공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우승 횟수가 5보다 크다. 그러면 또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count if s란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J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함수 추가의 통계에 가시면 count if s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소속이 입력된 J14부터 J21에 가서 찾을 데이터는 상공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우승 횟수가 입력된 L14부터 L21을 선택하고 5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5라고 지정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면 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라고 값이 구해졌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큰 따옴표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입사시험 평가 점수에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가 70 이상이면 합격. 수학이나 영어가. 그러면 조건이요. 하나는 면접 점수 무조건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수학과 영어는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와 and와 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and부터 한번 사용해 볼까요? f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nd
가로 열고 수학 아 5월 함수부터 넣을게요. 죄송해요. 5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쉼표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출입값이 나오는 이유는 수학이 70점 이상이니까 출입값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한번 복사해 볼까요? 폴스가 나온 데이터는 둘 다 70점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둘 다 70점이 안 된 데이터는 폴스가 나왔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이 넘은 데이터가 있다면 true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F24셀에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AND 바로 열고 AND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수학과 영어 점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이면 출입값이 나왔는데 이 출입값들 중에서 쉼표 다시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24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엔터 눌렀더니 출입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엔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출입값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면접 점수는 대체조 70점이 넘네요. 그래서 결과가 아까 OR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들의 출입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출입값이라는 값 대신에 true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false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F24셀에 가서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true였다면 맨 뒤에 가서 쉼표,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false라고 나왔다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입값은 합격으로 나오고요. false 값은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과 표 2, 표 3에 입력된 데이터에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의 상품명이 WTSM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W로 시작한다, W 별표, 그 다음 T로 시작한다, T 별표, S로 시작한다, 별표, M으로 시작한다, 별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합해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 F11부터 I1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는 합계, 참조에 가셔서 상품명, 표 1의 영역, A2부터 D8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A11부터 D17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A20부터 D26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W로 시작하는 데이터, T로 시작하는 데이터, S로 시작하는 데이터, M로 시작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은 데이터 표입니다. 순이익을 계산한다. 제조 원가가 2,500, 판매가가 3,200, 초기 투자 비용이 500, 홍보 비용이 50, 그 다음 판매량이 500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계산한 식은요,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뺐고요, 곱하기 판매량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과 홍보 비용을 뺐더니 순이익금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판매가가 현재는 3,200인데 2,500부터 5,000까지 달라지고 판매량이 500인데 300부터 700까지 달라졌을 때 순이익금을 하나의 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24셀을 선택하고요. equal 순이익금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순이익금을 계산 연결해 놓은 셀부터 전체 표를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이제 행 입력 셀은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판매량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C7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열에 입력된 판매가는 C4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C7, C4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하나의 표 형태로 계산이 작성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요. D15부터 H20 영역에 대해서는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를 표시하는데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음수는 가로로 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음수는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해진 값의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생산 비용과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 구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직접 에버리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범위를 지정하셔서 우리 수식 탭에 자동화께 평균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셨다면 오른쪽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고요. 평균 값을 다 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우리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정도의 빗면이 있고요. 선택하고 위치가 G4부터 G5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평균 매크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010 버전에는 텍스트가 가운데에 안 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해주시면 텍스트를 중앙에 배치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A2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서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전체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A2부터 F2만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위치는 G7부터 G8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홈탭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하셔서요.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야별로 학원 수와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구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A11부터 I28 영역입니다. 그럼 분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학원 수와 수강자 수까지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2부터 C9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차트에 가셨을 때 세로막대형 첫 번째가 문근 세로막대형입니다. 그 다음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A11셀로 이동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F28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수강자 수,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눈금을 현재 막대랑 꺾은 선형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오른쪽 눈금 보조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선택하고요.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 차트 위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셔서 분야별 학원 수와 수강자 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차트 제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글꼴을 궁서체, 글꼴 스타일 기본적으로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4로 바꿉니다. 다음 수강자 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꺾은 선형에 운동만 다시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운동을 표식을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67만 2천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그림과 제 차트가 왜 이렇게 작을까 봤더니 제가 크기가 A11부터 I28까지인데 F28까지로 크기를 만들어서 좀 차트가 작았습니다. 처음에 작업을 잘못한 것 같고요. 차트 크기를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1부터 I28까지 드래그하면 차트 문제에서 요구한 크기 정도 맞추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보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크기를 조절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시면 오른쪽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은 각각에 대한 배점이 2점씩이어서 2호 10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1회 살펴보셨습니다.